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네. 아버님 잘 계십니까? 아, 네. 너 그러다 핏똥 싼다. 아, 네, 네.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핏똥 싼다. 아, 똑같다. 네, 네. 그래. 영화 촬영하고 계세요. 아, 그렇구나. 네. 같이 모시고 사신 네, 함께. 아니, 시아버지가 백유진 선생님이면 구스톱도 잘 치실 것 같고. 너 해보셨어요? 아, 제가 구스톱을 못 쳐요. 제가 못 쳐요. 아버지가 선배 아니에요. 그치. 그쵸, 선생님. 선배님. 대선배님이. 네. 아니, 요리에 신경 쓰시겠네. 네, 쓰고 있어요. 근데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으로. 네, 신혼 초에는 요리를 좀 잘 못하니까 이제 라면을 끓였었어요. 라면을 그래도 정성껏 끓였어요. 파도 넣고 버섯도 넣고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. 맛있게. 예. 그래서 아 우리 아버님은 라면을 좋아하시는구나. 자주 끓였어요. 자주 끓였더니 이제 어느 날 네. 아이고 라면을 내가 원 없이 먹어보는구나. 아 라면을 아주 좋아하신 건 아니었구나 이런 적도 아이고. 있었고 남편이 요새 힘든 게 네. 이제 30년을 백윤식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시아 남편으로 살고 있다고. 네. 야, 웃기다. 어떻게 만났어요? 아 저희도 영화 찍다가 상대 역으로 만났어요. 이제 매니저한테 뭐 이러이러한 영화인데 상대 역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백도빈이래요. 어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하고서 일단 몰라도 뭐 이름은 멋있다 백도빈. 어 이름은 오. 근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오. 너무 별로인 거예요. 사실은 매니저한테 안 찍겠다 그랬어요. 안 찍겠다고 했는데 매니저가 이제 설득을 해서 첫 대본 리딩 때 만났는데 오, 실물이 너무 괜찮아요. 주변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더라고요. 그런 모습이 멋있어가지고.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알고는 있었어요. 그래서 촬영 중간에 응원차 내려오셨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몹쓸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. 어떻게 해? 제가 그때 몹쓸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. 어떻게 아버님이 이제 오신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죠. 그쵸, 그쵸.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영화 촬영장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게 된 거예요. 끝나고 이제 술을 먹었는데 그쵸.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마셨어요.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마셨어요. 진짜로요. 예, 예. 시아버님이 될 줄 그때 몰랐어요. 진짜 그 얘기 하셨겠네. 진짜 그래요. 네, 그래서 막 펑 붙잡고 막 펑펑 울고. 뭐라고 기억나요? 아, 뭐 저 얘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기에 대한 얘기는 대박. 정말 막 펑펑하면서 울고 막 안고 선생님 뭐 도와주세요. 진짜? 네, 그랬었어요. 그렇게 많이 드신 모습 보고 귀에다 한마디 하셨겠네. 너 그러다 피똥 싼다고.